먼저 보실 건 이 문 있죠. 이제 마치 이제 갤러리에 온 것처럼 걸어 놓으셨는데 이 문이 원래는 이곳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 공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우와. 너무 예쁘다. 더 좋아. 굉장히 크죠. 야. 거울 진짜 옛날 거네요. 너무 예쁘게 해놓으셨다 진짜. 이거 진짜 신경을 많이 썼네요. 구석구석 다. 5촌 이도를 할 수밖에 없겠다. 네. 관리를 해야 돼서. 네. 아니 진짜 한 땀 한 땀이란 말이 진짜 딱 맞네. 누가 봐도 손이 많이 간 집이지. 지금도 매주 손이 닿는 느낌이야. 진짜. 네. 그래서 이곳은 원래 곳간으로 쓰던 곳입니다. 야, 곳간을 이렇게 꾸미는 거야? 곳간이 이만했어요, 여러분들. 크기 보세요, 크기. 그러니까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얼마나 인심 좋은 집이었겠습니까, 여기가. 그러네요. 곳간이 저 정도로 넓은 집은 진짜 부자집이었어요. 만석, 천석. 진짜 부자지. 여기는 이제 곳간이다 보니까 습기가 차거나 이러면 또 곡식이 썩어버리니까 공기를 잘 통하기 위한 창문들도 있고. 아, 공부하라고? 네. 네. 저런 거 사극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저기 이제 곳간에다 네. 가둬놓고 막. 네. 그리고 저 사이로 빛 들어와서 이제 맞아요. 이렇게 빛 쏟아지고 하는. 곳간에서 이제 가둬본 적이 있나 봐요. 아니, 저 사람이 있는 걸 알거든요. 갇혀서 굶겨서 이렇게 돼.